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콘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이자 모델인 김우를 모였습니다. 에이코닉 모델 김우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 신인의 패기로. 되게 저는 김우를 리스펙해요. 자기의 모습이나 즐거운 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심볼이 되는 항상 그 머리 스타일이 있었어요. 머머리! 그런 느낌의 네. 머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네. 머리가 좀 확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야, 머리 존나 멋있다 이 얘기 했거든. 한번 머리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머머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탈모인 줄 알아요. 아, 막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본인이 생각하는 패션이랑. 딱히 그 패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패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뭐가 있었는데 정체성이 사실 요즘에는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모델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대로 입는 스타일인데 그걸 잘 소화만 하면 되지 않을까. 김우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이미지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네. 이거 작업물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이거 메이크업이 약간 신의 한 수였다. 이거 뭐야? 이제 얼굴에 이제 꽃을 붙인 작업인데. 아니 근데 그 중에 댓글에 오 코걸이. 아 코걸이. 이건 안 보고 이건 안 보고 코걸이만 본 거야. 코걸이도 어떻게 보면 좀 마스코트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 이런 거 뭐 있어요? 아 이런 와 이거는 올림픽 공원. 해외 같지만 올림픽 공원으로 착. 포토샵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보정 카메라 쓰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뭐 제 사진 보면은 그런 게 뭐 거의 아예 손을 안 대요. 아예 손을 안 댄다. 네.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직업이 모델이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사진이 뭔가 더... 긴가민가해요 계속. 앞으로 얘기하실 때는 실무에서 나왔는데 사진도 작살난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최고의 재개울. 칭찬이죠. 재개울!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거. 바로 옆에는? 아 이거 제인더스트리. 제인더스트리 멋있어. 멋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짤막한 영상인데 네. 오늘 제가 입은 게 제인더스트리. 맞네 제인더스트리네. 네, 제인더스트리가 여러분들 네. 또 김우랑도 되게 잘 맞고 잘 맞아요. 브랜드로만 따지면 어떤 브랜드냐면은 패션이랑 음악이랑 조금 같이 섞어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행사를 진짜 빵빵하게 해요. 네. 이제 서브컬처 문화라던가 뭐 파티 이런 것들을 많이 거기다 투자를 하는 브랜드거든요. 이번에 네. 모델을 했죠. 이번에 모델을 했는데 제가 뭔가 눈여겨보던 이 푸른 컬러 근데 오늘의 약간 제 헤어스타일 컬러랑 좀 잘 맞아가지고 예뻐요. 제가 또 이렇게 입고 왔는데 모델을 했으니까 아 그쵸 그쵸 사이트를 한번 보면서 네.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보면은 이런 거 다 입어보신 거죠? 아 다 입어봤죠. 지금 입고 있는 게 이 자켓. 네 이 자켓인데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푸른빛 바닷물에 그 약간 느낌이 나는. 근데 제인더스트리 하면은 딱 제가 생각한 그 컬러가 약간 주황색. 주황색 맞아. 맞아. 네. 저런 게 이제 한 끗 차인데 이걸 다 박아서 제작을 해서 갖고 있다가 그쵸 그쵸 이걸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다시 붙여야 되는 아 그쵸 그쵸 케이스죠. 아 여기 또 서 있네요. 이럴 때 보면 참 이미지가 지금 보는 이미지는 참 달라요. 근데 저도 제인더스트리 옷이 있는데 제인더스트리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네? 대중적으로 팔리겠다 느낌보다 네. 난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야. 이 느낌이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핏 자체도 시중에 나오는 핏이랑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트렌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쁘네. 다시 봐도 이쁘네. 원래 이렇게 자기 자신 사랑하기 어려운데 뭐 이거 한번 여기 있는데 한번 써줘야 되나요? 이 느낌인데 다 아닌가? 이거 색깔은 색깔은 이렇게 있고 네 주황색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특이하네. 그리고 이게 입은 게 이거 셔츠죠? 아 그쵸 이거죠. 또 여름에 패턴 셔츠 네. 하나 쯤 있으면은 네. 되게 좋은데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포인트도 있고 입기도 좋고 제가 지금 입고 있잖아요. 소재가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땀 안 차는 그런 소재. 아까 인스타에 보셨던 이 후드티 여기가 체인으로 돼 있어 이게. 아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구나. 혹시 이런 부자재 선정도 특이하고 네. 뭐 일반적인 후드티를 좀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포인트 있게 풀어내려는 노력이 보이죠? 아 그쵸 그쵸. 보면은 이렇게 여성 제품도 이렇게 네. 있고요. 블루 컬러의 이 요거? 자켓을 꼭 입고 싶었는데 아 사이즈가 이게 여자 사이즈라고 이제 안 입혀주시더라고요. 와 존나 예쁘다 이거. 그쵸 색감이랑 컬러도 예쁘고 세트로 있는 거예요? 이거? 세트예요. 재질이 같더라고요. 저 이거 입고 싶었는데 치마까지 치마까지? 아무래도 뭐 트렌드가 젠더리스다 보니까 저도 시도를 하고 싶었다. 이거 이쁘네. 이쁘네. 일회용 카메라 같은 뭐
뭐 그런 느낌인가요? 아, 그런가요? 전 네. 괜히 무식한 소리 했다고 개털리서 네, 맞아요 이거 아닌데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이제 레전드 같은데요? 아 제가 또 흥이 많지 않습니까 되게 끼가 존나 많아 아, 잘 추는데? 아니 친구분이 네. 좋아하시던가요? 살짝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혼자 흰색 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사회도 봤다. 축가를 하잖아요. 이 다음이 아시겠지만 양가 부모님께 인사거든요. 양가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이제 제가 2세 모델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법 개정하러 약간 법정 같죠? 되게 네. 회의실인데 회의실이군요. 컨셉이 뭐였냐면 2세 재벌가 컨셉 특이하다 근데 네. 2세 옷도 진짜 예쁜데 한번 볼까요? 바지나 자켓도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 테크웨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자재 같은 경우도 조금은 스포티하지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걸로 많이 하고 끝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이게 뭐냐면은 자 한번 뭐 확대 한번 해주시면 예, 예. 이렇게 해서 김하게 아 진짜? 촬영하는데 이러고만 있잖아요 계속 아, 근데 자꾸 막 귀에다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생각지도 못한 거여서 놀라서 웃긴 네, 거지 놀라요, 옷이 웃기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 네, 바지가 아 이거는 또 그거였다 CCTV다 와 맞아 맞아 2세도 진짜 뭐 잘 만듭니다 오. 아 또 내가 사랑하는 셋업 오 이쁘다 아, 앞으로 모델로서의 방향성 아니면 아, 모델이 앞으로,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제 좀 저는 2년 동안 제가 머머리로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다 기르고 있다 근데 이제 길러도 기무는 기무다라는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촬영 현장 분위기를 되게 즐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거든요 근데 기무 같은 경우는 워낙 예의도 바르고 그런 분위기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네. 되게 작업하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패션 같은 경우는 자유이자 개성이지만 그래도 그 큰 틀 안에서는 이렇게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어떤 룩? 어떤 룩? 그런 룩에 뭔가 따라가려고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있나 이 정도만 참고하고 제가 정리를 하자면 네. 너무 유행에 휩쓸리는 룩을 선호하지는 마라 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게스트 컨텐츠에 너무 잘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나온 소감 한번 하면서 우리 김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이 겨울 왕국의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독으로 초대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친구한테 참 감동을 많이 느끼고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아니, 많이 제가 사줘야 되겠다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 더 보고 싶은 인물이나 네. 모델이나 디자이너 여러 가지로 있다면 여러분이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은 오. 제가 또 부탁을 드리거나 제가 또 아는 인연이라면 같이 또 컨텐츠를 기분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시고 알람 하시고 잊지 마세요